100년 동안 사랑받아온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새로 쓴 또 하나의 명작 위키드. 위키드는 수차례 영화와 뮤지컬로 각색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엎은 수정주의 판타지 문학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뮤지컬로 개막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위키드. 그 원작 소설을 소개합니다. 위키드의 커다란 줄거리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최고의 악당으로 묘사되는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가 사실 약자의 편에선 아웃사이더들의 영웅이고 오즈의 마법사가 오히려 잔인한 독재자였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자 그레고리 머과이어는 오즈 땅의 역사를 성과 권력, 사람과 용기에 대한 강렬하고 아름다운 서사시로 탈바꿈시킵니다. 주인공 엘파바의 기구한 탄생에서부터 동물들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아나키스트,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복수를 꿈꾸는 엘파바, 그리고 그녀가 서쪽 나라의 마녀가 되기까지 방대한 대서사시를 펼쳐냅니다. 이 소설이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은 판타지 소설임에도 이야기의 무게감을 잃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저자는 선을 대변하는 엘파바의 근원이 사실은 악과 닿아 있는 상황을 연출하며 그 속에서 선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엘파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26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30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는 위키드. 서쪽 마녀의 이야기나 사악한 모습을 감춘 오즈의 마법사가 궁금하다면 위키드를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추천의 김정미였습니다.